2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전문가 예상치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02% 상승했고 나스닥지수는 0.4%, S&P500지수는 0.04%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3차 양적 완화의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하거나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을 변경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 연말까지 애플 뉴 아이패드에 탑재되는 액정 표시장치 패널에 약속된 공급 물량을 넣은 뒤 내년부터는 공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점을 자제하고 자율 휴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별다른 재료가 없는 가운데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라가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우려감을 키우기도 했죠. 하지만 애플을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3대 지수는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꼼꼼하게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청성춘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뷰를 들어보고요. 신창환 대표에 이어서 최병권 전문위원과 매수 가능한 종목도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새로 시작된 이상무 전문위원의 눌림목 공략주,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미로 앵커님,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먼저 어제 강력하게 저점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오전장에 급격히 빠지더니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빠르게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보유한 종목을 계속 홀딩해봐야 할지 아니면 짧게 정리해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시장 전망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전략 매도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각 언론 방송 보면 특히 증권 방송 보면 뭐 양다리 걸치는 시황, 1900에서 1950 박스권 이런 식으로 하는 시황은 이제 절대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 어제 이제 여러분 저때 일단 선행 스팬 1에서 강력한 지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 1의 강력한 지지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시고 일단 어제 저점 매수를 했는데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선행 스팬 1에서 강력한 지지 그리고 제가 이제 후행 스팬이 전환선에서 지지 그리고 선행 기준선 이제 전환선이 선행 스팬 1에서 지지 이렇게 강력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력한 매수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어제 너무너무 기분 좋다. 특히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이 날아간다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어제 주식이 왜 상승할 수밖에 없었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제 어제 또 둔 원을 쳤죠. 제가 1950포인트 지지는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여러분 선물을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콜을 걸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선물 콜 거신 분들은 거의 앉아서 10% 이상의 수익이 나는 그런 모양이 보이는데 지금 요즘 그 차트들이 그 종합주가지수 차트보다는 그 선물 차트를 보는 게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지난주 어제 월요일 날 변곡점을 어떻게 알았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하고 있는데 단순합니다. 뭐가 단순하냐면 선물의 일목균형표에 변곡이 어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물의 일목균형표 우리가 이제 구름이 바뀌면 천둥이 치듯이 어제 선물이 구름이 바뀐 날입니다. 구름이 바뀐 날이기 때문에 구름 바뀐 날 꼭 주가가 폭등이나 폭락을 한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선행 스팬 2에서 지지를 받을 걸로 저는 생각했고요. 그 선행 스팬 2가 정확히 어제 선물 가장 저점인 250.80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 저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5일 전에, 4일 전에도 수익을 말하다를 지난주에도 분명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선행스팬 1에서 지지를 받고 최저 장중에 선행스팬 2에서 지지를 받을 테니까 여러분 사시라 했는데 어제 선물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도 되지만 가장 저점이 250.85였습니다. 그래서 선행스팬 2에서 반등하고 그 자리에서 변곡이었기 때문에 제가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쟁이가 아니고 여러분 일목균형표에서 정확히 예측을 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의 변곡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제 뭐 지난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오늘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5일이나 10일 이평이 바로 위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제 삼성전자 사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아유 맞네요. 일단 전량 매도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어제 저점이 당분간 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910포인트요. 이 자리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주가 자체가 어제 하락폭에 38% 강력한 하락을 깨면서 저는 굉장히 큰 저항으로 작용할 줄 알았는데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고 넘어섰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1920포인트대 지지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의 요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일단 고점을 매도하되 매도를 하고 현금을 하지만 주식을 한 40% 정도는 지속적으로 보유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가 자체가 여기서 휘청휘청거리면서 21이평이 내려올 때 21이평에서 제가 볼 때는 죽음보를 형성을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현금화하시고 일단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선물이거든요. 예, 선물의 이제 무게중심을 항시 봐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250원저리는 분명히 강력한 저점 자리입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했는데 그 저점 자리에서 주가가 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선물이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렇지만 상승하느라도 257 전후에서는 강력한 저항을 맞아 이 자리가 5일 2평, 11일 2평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지금 현재 선행스 펜토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 멀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과감하게 오늘 정리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외국인 동향은 크게 볼 게 없어요. 외국인 동향은 뭐 외국인의 기관들이 전략 질주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프로그램 매수도 제가 볼 때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중국 증시거든요. 중국 증시가 일단 유럽 증시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유럽 증시 떠드는 사람은 방송 시간 띄우려고 나온 사람이니까 다 필요 없고 중국 증시가 61이평을 띄워놓고 일목균형표 변곡을 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주가는 일단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하방의 지지가 1910에서 그리고 20 전후에서는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그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를 추천하지 않는 전문가들은 조금 문제 있고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문가라고 설치는 600명 중에 시가총액 상위 10종목보다 실세가 많이 나는 전문가 있으면 소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상금 이 자리에서 200만 원 걸 테니까 여러분 그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1등주 좀 사십시오. 1등주를 분명히 사셔야 된다. 이거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지금 대선주 이런 테마주를요 짧게 짧게 하는 분이 있지만 자기 자산의 10% 이하를 하셔야 되고 1등주에 계속 치중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주가들이 1등 주식들이 가장 큰 장봉장대를 낸다.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를 낸다 오른다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오른다는 것을 왜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등주에 치중하는 그런 모양을 계속 보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상해종합증시를 굉장히 민감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상해종합증시의 굉장히 민감도를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는 여러분 기관의 선물을 보라고 했습니다. 기관들의 선물을 어제 과감히 손절며 치는 그 시점이 주가가 가장 바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해종합증시를 여러분께서 꼼꼼히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 보라고요. 그리고 원화가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원화가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출 기업과 원화 상태 이런 부분을 내놓으면서 꼼꼼하게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볼수 있고요. 요즘은 뭐니 뭐니 해도 선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에 대해서 주식의 탄력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주식의 거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선물에 집중 투구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위 저항대인 257에서 다이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57 가까이에서는 절대적으로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제가 볼수 있고요. 일단 오늘은 최대한 현금을 갖고 여러분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 보다시피 62일평 상승하는 장세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62일평이 뭡니까? 불멸이평이다. 도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61일평이 이 터울까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터울까지는 주가 급락 나오면, 급락 나오는 그 자리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강력하게 지금 지수는 보시면 여러분 하락폭에 38% 저항은 강력한 지지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920 전후에서는 강력하게 매수 타임을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은 방망이를 짧게 짧게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현금화 하면서 하루 푹 쉬어가는 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21평의 떨어짐이 지금 칼같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소나기는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오늘은 하루 푹 쉬어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찬데요. 이럴 때일수록 가을비 맞지 마십시오. 감기 걸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루 푹 쉬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이었습니다. 예, 1920포인트 전후에서는 매수 기회가 한번더 있기 때문에 어제 주식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은 현금화 나서보자라는 말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AS부터 받아볼 텐데요. 며칠 전에 추천받은 종목입니다. 더존 비즈온. 일단은 매수 추천하신 이후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 AS 해주시죠. 네, 아주 빠르진 않지만은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존 네. 비지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또 아직까지는 상승의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말씀드렸었고요. 또 최근 며칠 사이에 한 이틀 사이에 지금 주가 진행을 보면은 기관들이 선호하는 실적 우량주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많이 치중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의 아직 상황 자체를 대형주가 갈 만큼 자금이 많이 유입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중소형주나 중형주 위주로 그 실적 장세로 방향을 좀 트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성향의 종목군들이 앞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더존 비존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진 주식도 아니고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또 투자자들의 아직 관심이랄까 이런 것들을 끌어낼 만큼 주가가 확실하게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뭐 많이 회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주가의 진행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승 초기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또 한참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는 사실 투자자들이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특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11만 원권을 찍고 주가가 지금 7만 원대까지 내려올 동안 그때까지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물타기에 물타기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상승하기 이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신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할 때는 많은 투자자들이 가담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막상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고가에서 추격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고점에서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면을 감안했을 때는 투자라는 것은 항상 두 번, 세 번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 번만 시세를 내주고 마는 것이고
그 시세가 나오기 전에 시세의 상승 초입 구간이나 아니면 미리 매집을 해서 선취매를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셔야지만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더 좋은 비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진행에서도 순조롭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상한가를 한번 치고 또 다시 급락도 한번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이 상승과 하락은 원점으로 다시 출발한 상태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9월 달부터 조정 구간을 받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을 수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탈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단기 목표가인 12,200원 정도는 무난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14,000원대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까지도 한번 홀딩을 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노리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비전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12,000원까지 그리고 중기적으로 14,000원까지 보유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에서 살펴볼 만한 업종 궁금한데 어느 업종일까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기관들이 선호하는 중형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상승이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네.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며칠 사이에 코스닥 시장이 급락세를 타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뭐그 이전부터 내린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은 추세가 무너져서 뭐 상황이 어렵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역시 그렇게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도 기관들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고 조정만 좀 거치고 갈 때는 그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 사실은 이 절호의 매수 찬스인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공통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이 성광밴드인데요.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꾸준히 상승세를 계속 타왔습니다. 8월, 9월 달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계속 나왔었고 최근 들어서만 이제 10월 초 들어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약 60일선 2평까지 쭉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전에 횡보를 했던 그 가격대까지 내려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직 추세는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좀 받는 구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조정을 받을 때 보면은 뭐 크든 작든 어쨌든 쌍바닥 형태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런 경우엔 대부분 여기 가격대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오름세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제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들이라면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정 시마다 꾸준히 매집하는 전략을 쓴다라면은 또 다시 우상향의 흐름을 보게 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또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방향을 보시면은 기관들이 선호하는 그 실적 관련 중형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조정도 짧게 마무리가 돼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큰 관계로 이런 종목들의 편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차트 모습은 좀 틀립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적으로 바닥에서 탈출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고가에서 조정이 깊게 나오면서 다시 상승하기 이전 수준인 횡보하는 구간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는 바닥을 한번 다져버리면서 한번 반등 시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 7만 원대 초반 가격을 깰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케이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교육 관련 컨텐츠들이나 교육 관련주들의 상승이 좋은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조정 시에 적극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되지 않겠나. 사실 우리 투자자들께서 조정을 줘버리면은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시다 보니까 대응을 적극적으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정을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의 기회가 많고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손해보는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목이 반등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좀 하신다면은 아주 끝내주는 타이밍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종목을 좀더 보시면은 엑토즈 소프트라는 종목들도 상당히 유망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이 종목도 게임 관련주로 특히 모바일 게임 관련주로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꾸준히 탔던 종목이죠. 언제 타이밍을 한번 잡을까 고민을 늘 하고 있는 차에 마침 시장이 빠지면서 주가가 좀 내려왔단 말이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바닥을 39,000원이나 38,000원권 정도에서 한 번씩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가격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조정을 마무리 짓고 옆으로 기어가다가 반등세를 타는 구조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들을 노리신다면은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예, 이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기관에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종목들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종목만 좀 꼽아 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제일 그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몸집이 가벼운 주식을 소개를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루멘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LED 관련 종목들을 쭉 돌아보시면은 루미 마이크로라든지 금호전기라든지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 LED 관련 산업 쪽에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꾸준한 상승세를 타다 보면은 추가 상승이 나오기가 쉽고 또 방향을 계속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하고요. 차트 패턴 자체도 루멘스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패턴과 거의 흡사합니다.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서 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하나를 적극적으로 노리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인 6,980원인데 마이너스가 나오든 플러스가 나오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사실 수 있다는 의미고요. 목표가는 8,0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6,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루멘스 현재가에서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입니다. 10월 23일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KTB 투자증권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LG 화학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3분기 화학업황 개선 영향이 있고, 4분기는 일시적인 둔화 양상이 전망된다면서 목표가 38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814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한진해운의 해운 수요 6.5% 증가와 또 업계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0.6%에 비해선 선전했다면서 한국투자증권은 한진해운에 대해서 투자 의견 중립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대신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부합 예상했지만 4분기에도 이익 증가 추세 지속으로 4분기와 또 2013년 LCD 업황 전망은 긍정적으로 상향 중이라며 목표가를 4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신영증권입니다. 신영증권은 삼양식품에 대해서 전일 주가가 9% 급등하는 강세장이라면서 고급 신제품 출시와 또 라면 업계 프리미엄 시장 태동이 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 의견 유지했고 또 목표 주가는 38,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락앤락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과의 락앤락 호래카 상표권 분쟁은 실적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분기 매출액은 당사 예상치 1,365억 원에 소폭 미달하지만 영업이익은 197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 주가 35,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KTB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대응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KTB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네. 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대치만큼의 어떤 충족되는 수치들이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실적도 그렇고 우리가 기대했던 이 외국인 쪽의 유동성도 반짝했던 그때 어떤 2,000포인트 선까지의 그 수준보다 굉장히 좀 식어 있는 열기가 식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뭐 2,000포인트 때부터
때서부터 지속적으로 좀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 좀 포인트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일단 191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00포인트 어느 정도 저점은 좀 확인되지 않았나. 일단 그 수준은 좀 저가 지지로 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 수준이 깨질 때는 조정폭이 좀 깊어질 수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이,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191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500포인트가 깨질 시에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인데요. 사실 그렇게 반등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현재 시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인 어떤 리바운드로 좀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뭐 잠깐 터닝이 된다고 해서 완전히 추세를 좀 전환하는 건 아니냐, 이 부분은 조금 과오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드리고, 지수 플레이보다는 역시나 종목 플레이에 조금 더 집중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리스크 관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현금 비중을 늘린다고 다 리스크 관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에 채워가는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 LG화학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 LG화학인데요. 사실 네. LG화학 같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뭐 화학업종에서 대표적인 어떤 회사였는데 뭐 주가의 조정폭이 굉장히 길어졌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좀 많이 물려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LG화학 뭐 화학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3분기 일시적인 어떤 개선 영향, 이 부분이 LG화학에도 조금은 어떤 서광의 빛처럼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아, 이제 뭐 당사의 추정치에 대비한 3.2%, 시장 컨센서스 대비 한 1.3% 정도 하회하는 시점. 그러니까 당사는 LG와 어느 정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화학업황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됐기 때문에 이 정도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3분기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4분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4분기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계절적인 비수기 그리고 나프타라는 이 원재료의 투입 원가 등의 상승이 일단 일시적으로 좀 실적에 둔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당사 추정치로 연간 대비 한 3.3% 정도 상승을 하겠지만 분기 대비해서는 한 14% 정도 좀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주시고, 일단 정보전자 소재 2차 전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전통적으로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적 둔화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이제는 LG화학이 화학업 쪽만의 어떤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정보전자 소재 쪽이나 2차 전지가 과연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떤 미래 성장성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뭐 그러나 LG화학 같은 경우 주가 조정폭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다. 뭐 지금 30만 원대에서 한 35만 원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뭐 30만 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유리한 투자 전략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당사의 레포트는 38만 원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35만 원대에서는 한 번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선절가로는 31만 원 정도. 그러니까 30만 원은 이탈하실 때에는 30만 원 밑에서 좀 다시 한번 잡아보겠다. 뭐 이런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고 접근하시면 쉽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과 함께한 증권사 모닝 전략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증권사 전략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이상로의 눌림목을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대가 되면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 어떤 종목 매수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어제 처음으로 추천받은 종목이 있었죠. 디스플레이텍과 DNA링크 첫 시간이었는데 좀 수익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운이 70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제가 그, 운이 30이 되도록 그렇게 네. 좀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겸손하시네요. 오늘 첫 번째 눌림목 종목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다우 기술이라는 종목하고요. 네. 그리고 로엔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다우 기술부터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자회사가 더욱더 유명하죠. 그래서 일단 계열 회사 안에 한번 보시면 사람인 HR이라든지 아니면 키움증권 같이 계열사를 두고 있는 다우 기술입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대기업의 SI라고 하는데 이제 시스템 네트워크 쪽에 그런 부분 자체가 업체마다 다 있죠.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도 LNS인가요? 그 기업도 네. 있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따로 SDS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런 부분 다 있지만 그만큼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좀 점유율 자체를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지금 같은 경우 안정적인 성장세가 좀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연결 실적적으로도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열 회사들이 사람인 HR이라든지 아니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 자체가 다우 기술에서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목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종목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다우 기술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15,000원대 어느 정도 지지가 한번 나왔습니다.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 반등 패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하단에 지금 14,000원도 좀 보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 비중 조절을 조금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상승폭에 비해서 하락폭 자체가 지금쯤 한 번쯤은 반등이 나와야 되지만, 만약에 이 반등 자체가 조금 약하게 진행될 시에는 그때는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하단에 14,000원 밑으로는 더 이상 빠지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손절선을 지나쳐서 14,000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그때는 비중을 더욱더 확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중을 10% 정도 만약에 지금 사신다면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그때는 비중을 좀더 늘리시는 방안으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제가 가지고 왔던 매수가 같은 경우 일단은 오늘 장을 어느 정도 한번 공략해 보자는 뜻에서 지금 15,100원에서 15,400원까지를 어느 정도 매수가를 좀 보시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시초가가 강한 갭 상승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예. 좀 달려들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예. 네. 자, 그렇다면 매수가를 잘 준다면 목표가도 궁금한데 목표가 전고점 부근까지는 좀 들고 가봐도 괜찮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무조건 들어가면 무조건 전고점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두 종목도 전고점까지는 무조건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대신에 다우기수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제가 14,300원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하지만 14,300원에 염두를 하지 마시고 하단으로는 무조건 사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종목 더 말씀을 드리면요. 로엔이라는 종목인데요. 우리가 로엔이라고 하면 저도 삼촌팬의 한 명으로서 아이유를 좋아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로엔의 주가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유의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로엔이라는 기업 자체를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음원 수익으로 나오는 매출이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 1등이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엔터주의 흐름이 어제 반등을 어느 정도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어제 4%대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를 했죠. 그러면 네. 그 반등이 성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SN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지지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살아있네라고 다시 한번더알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로엔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하단에 120일선을 좀 강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느 정도 공략을 하는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00원짜리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런 것 같아갖고 오늘 로엔과 다우 기술을 준비해봤는데,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로엔이 좀더 눌림목에 확률이 좀더 높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로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800원에서 한 14,100원까지는 어느 정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이 17,000원대입니다. 그래서 17,000원대까지 한번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13,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하단에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 거래량 자체가 있었고, 상단 자체에서도 내려오는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죠.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세력권이 자리 잡고 있는 시각이고, 여기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로엔이 반등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두 종목 모두 좋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안 된다면 다우기술보다 로엔을 조금 더 매수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하방도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만약에 카드를 한 개를 고른다면 저는 차라리 로엔이 낫겠다. 그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시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사심이 조금 들어가고 있죠. 대신에 네. 사심보다는 일단 시청자분들이 수익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가는 자리라도 일단 로엔 같은 경우에는 120일선이라는 지지점이 보였고요. 대신에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에서 어느 정도의 저항을 받는 구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11선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도 조금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강하게 돌파를 하면 상관없이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되지만,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14,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이렇게 눌림목에 있는 두 종목이었죠. 다우기술과 로엔 대응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무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예, 오늘 개장 한 30여 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소폭이나마 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193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가능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시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1900포인트와 1920포인트 구간 이쪽에서는 저가 반발 매수를 기대해보자 해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우선은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투자에서 가장 큰 악재는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형 악재일지라도 일단 발생이 됐다면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차원에서 되려 우리가 호재가 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우리 앞에 시장에 만들어져 있는 이 큰 이벤트를 앞두고 좀 관망 심리는 당연히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주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3분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발표가 되는데요. 이제 시장은 하락보다는 다소 관망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듯 보여지고요. 또 최근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와중 속에서 대기업들이 실적 전망을 낮추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사실 아주 새로운 악재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오히려 남은 실적 발표 기간 동안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희망적인 시각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앞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증시는 계속해서 추세 저항 구간대에서 가파르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쉽게 떨어지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낙폭 과대주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수급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보실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호재성 이벤트는 지금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부재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앞서 시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발표 또 미국에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실용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호재성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힘을 빌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코스피에 대한 유동성 개선은 좀 시급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거래대금이 전일 기준으로 3조 8천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즉 제가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5조 원 이상이 나와줘야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또 주가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수급의 힘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매물 저항이 얼마나 만들어지느냐 혹은 주가가 다시 한번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만들어지는 지지 구간이 얼마나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은 거래대금이 개선이 좀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거래대금이 5조 원 이상 나온다면 시장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앞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일 선물 쪽에 한 5,400억 정도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에 대한 미리 상승에 대한 선신호가 아니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개연성을 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어닝 시즌에 대한 이벤트 이번 주에 LG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삼성전기, 현대차, KB금융 대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후 상방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금 환율 쪽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렸던 게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좀 청개구리 환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얼핏 보더라도 환율은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1,050원대까지 환율에 대한 효과를 환율이 하락을 보고 있다라는 것. 결국 환율이 하락이었을 나올 때는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환율이 상승할 때는 지수의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은 환율에 대한 효과, 즉 지수는 쉽게 지수 하락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오늘 장을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 장은 193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보시되 지수는 일단 1980포인트까지는 상승 동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서 1980포인트 기준으로 낙폭과 대주들을 계속해서 관심있게 한번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930포인트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낙폭과 대주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원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국순당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국순당은 그 국내 최대 막걸리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그 급성장하는 이런 막걸리 시장에 비해서 주가는 좀 내내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9월 초에 그 중국 위생부에서 그 위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에 그 막걸리 수출이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보이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막걸리 판매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중국 젊은 층에서 이런 막걸리를 좀 즐겨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상하이 쪽 그 중심 도시뿐만 아니고 중국 전체로 퍼진다면 엄청난 매출 상승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수급적인 면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가가 좀 상승을 보기 시작했던 9월 초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본다면 기관에서 약 100억 원 이상, 120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연기금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매출에 대한 좀 이런 기대감을 매수세로 인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종목 작년 8월쯤에 급락 이후에는 이런 큰 상승이나 하락 없이 계속해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최근에 9월이죠. 9월에 중국에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1,200원가량 가격대를 좀 강한 맥점, 주가의 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마다 주가의 맥점이 따로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경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경우 보면 지지선이나 이런 지지선 부분이나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상승했을 때 저항이 되는 저항성 부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저항을 한번 받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가격대를 넘어서서는 어제죠. 10월 22일에 다시 한번 하락 시에 지지를 받고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여기서 또 좀 더 이은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주에서 한 달 정도로 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충분히 매매하셔도 좋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좀 적정 매수가를 말씀드려보면 전일 종가 부근이죠. 전일 종가 부근인 1,600원, 1,600원 이하에서 매수, 분할 매수로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앞서 있던 전 고점의 매물대, 이런 매물대 구간에서는 주가가 좀 저항을 받으면서 재차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도달 시에는 비중을 좀 일부 줄이고 남은 물량으로만 계속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00원을 잡고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단기 손절가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1,200원 주가의 좀 맥점으로 볼 수 있는 1,200원을 잡고 계속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순당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1년 중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상강인데요.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